짜잔. 6m의 무게가 120g이고 100g당 가격이 1,500원. 철사. 아이, 복잡하다. 이 철사 X m의 가격을 Y1이라 할 때 1,200원으로는 철사 몇 미터 쓸 수 있냐? 생각을 좀 해봐야지. 앞에 어떤 생각? 6m에 120g이래. 근데 100g당 1,500원이래. 아이, 뭘 저렇게 복잡해. 6m가 100g이고 그거의 가격이 1,500원을 참 좋겠는데 6m가 120g이래. 그지? 일단은 둘로 나눠줘야 돼요. 비례상수를 찾기 위해서. 6m의 무게가 120g이라 그랬지. 그럼 1m당 몇 g이? 20g이지. 됐어요? 그 다음 원고 타임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죠. 슝! 여기로 이제 100g에 몇 미터일까요? 5를 50 곱해주면 되겠죠. 몇 미터? 5m가 되는 거지. 아! 6m에 120g이면 1m에 20g이니까 100g이면 5m라는 얘기구나. 그럼 100g을 따진 이유는 뭐야? 가격을 따지려고 했던 거지. 아, 그럼 100g, 즉 5m. 아, 이게 1,500원이구나. 여기까지 이해할까요? 이게 1,500원이 아니지. 됐습니까? X m의 가격을 갖다가 Y만이라고 했을 때 1,200원으로 하는 철사 몇 미터를 살 수 있냐? 라고 얘기했어요. 선생님 지금 제대로 한번 봐요. 그럼 100g에 1,500원, 5m에 메타하고 가격을 가야 되겠네. 어머 세상에, 여기를 또 바꿔줘야 되겠네. 지워져버렸어. 메타하고 가격을 봐야 되니까 다시 이제 이걸 봐야지. 여기를 봐야지. 정확하게. 그럼 1m가 얼마나 하는 거야? 1m가 300원이라는 거지. 되셨습니까? 그렇다면,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, 식을요? 1m에 300원, 2m에 600원, 3m에 900원, X m에 가격 Y는, 가격 Y는 1m에 300원, 300 곱하기 1, 2m에 300 곱하기 2원, 3m에 300 곱하기 3원, 맞지? X m에는 300 곱하기 X1. 승현아, 이해 갔어? 하나 되냐? 이거 잘 봐야 돼. 이쪽. 여기까지 보고, 한 단계 건너뛰고. 6m에 120g이니까 최소단위 1m에 20g으로 바꿔주고요. 이해 갔어요?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, 원래는 어떻게 하면 돼? 1g당 얼마야? 1g당 얼마 해주면 돼요? 얘도 다르게 본다면. 1g당 15원이지. 맞아요, 안 맞아요? 이거 갖다 여기 넣어주면 되지. 1m에 300원이라는 거지. 이렇게 해줘도 돼요. 얘를 바꾸고. 그렇게 최소단위로 바꿔줘야 돼요. 왜? 마지막에 뭘 물어본 거지? 메타, 길이와 가격을 물어봤기 때문에. 길이와 가격을 물어봤지. 그럼 수가 맞지. 이해 갔습니까? 그래서 Y는 300 곱하기 X. 이것이 정답이고요. 정답의 관계가 되네요. 근데 1,200원으로는 철사 몇 미터를 사냐라고 했으니까 Y 대신에 얼마를 넣으라는 얘기예요? Y 대신에 얼마를 넣으라는 얘기예요? 1,200원을 넣으라는 얘기죠. 그죠? 그럼 슝 넣어버리면 식이 어떻게 돼? 1,200은 300 곱하기 X. X는 얼마? 4. 이렇게. 되셨습니까? 됐어요? 그 다음.